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전과 달리 이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해산의 고통으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였고, 현재 나의 고난과 남의 고난을 비교하지 않게 해달라는 사명의 기도였으며, 그 사명을 나의 예루살렘에서 잘 감당하겠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기도였고, 편견을 버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하시고 성령으로 권능받아서 증인들하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도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사도행전을 성령 얘기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왜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자체에 관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사도들, 바로 성령 받아야 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행전은 12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도회에 모인 수가 120명이에요. 이것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가 40만 명인데 120명이 기도회에 모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5,000명이나 떡을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승천을 보고도 기도한 사람은 120명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적은 수인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120명이 나 모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누가 왔는가가 중요하고 누가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시대마다 쓰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를 변화시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그 한 사람이 120명이나 모였으니 오늘 120명이 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숫자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인 120명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동시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였습니다. 욕을 먹어도 시원찮고 감히 얼굴을 내밀 수조차 없는 그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사도로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배반과 실패에 대해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양육해 주실 때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려 그동안 말씀해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로 인해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웠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베드로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12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한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들의 대표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순종한다면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순종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며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을 기다리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얼마나 사건에서 무너지는지를 애통해하며 육이 무너지는 것이 영이 세워지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그 한 분, 그리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그 한 목사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 분을 통하여 저와 우리들 교회는 저리 가라 할 만큼 한국교회의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성경이 응하는 행전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급하고 혈기 많았던 베드로는 이제 형제들아 부르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 지나간 유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성령을 받으리라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사건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때가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성령께서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동안 베드로에게 이 공동체에서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이 공동체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일은 바로 이 공동체의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에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같은 제자였던 유다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유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재정을 맡기실 정도로 유능하고 신뢰받는 제자였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동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안겨준 일이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어도 유다의 배반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이고 아픔인지라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제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는 베드로 자신뿐 아니라 이 공동체가 유다 문제를 공론화해서 드러내서 치유를 받아야 사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공동체 고백처럼 유다의 죄가 곧 내 죄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꼭 예수님이 실패한 사역처럼 보이는 이 일을 정면 돌파해서 해결한 다음에야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서로 저주하고 도망가고 팔아먹고 한 것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나의 수치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드러냈을 때 성령이 임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인 유다의 문제를 밝히 드러내어 회개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 유다 얘기를 하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이건 베드로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유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유다는 입맞추며 지극정성으로 예수님께 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통당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단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가 막상막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개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후회해서 자살한 유다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베드로에게는 유다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유다에 대해 구속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 이렇게 하기 싫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본 그 말씀은 이런 적용으로 응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와서도 이렇게 베드로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보다는 듣기 싫은 말을 할 때가 있죠, 그죠? 이거 무조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이상한 남편에게 순종해라, 자기 죄를 봐라, 살아온 날의 결론이다, 이름 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보다 행위가 훌륭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행위로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감옥 갔다 왔는데, 내가 부도가 났는데, 바람을 폈는데, 살인을 했는데 등등의 죄목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엔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가 다르다는 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딱 압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베드로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얘기를 공동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유다 이야기를 하기 원하셨어요. 유다 사건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도 까막눈이라서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구약의 시편의 41편 9절에 이 얘기가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근데 이 구절은 다윗도 아이도벨이 가장 친한 아이도벨이 배신했을 때 인용된 구절이죠. 그래서 이거 유다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우리 각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절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유다가 팔 것을 성경에 보면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내 이야기, 우리 공동체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성만찬에서까지 예수님은 유다에게 깨우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할 만큼 유다를 향해서 문자적으로도 돌아오기를 권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던 유다가 25절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도 모든 제자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씀 우리 이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으면 좋을 텐데 우리 애한테 이 말씀이 들리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그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너무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도 안 들리는 집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말씀이 안 들리니까 끝까지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가룟유다처럼 끝까지 성령을 거역하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하는 지금 자살 왕국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유다의 사건을 성경이 응한 사건이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들리던 안 들리던 예수님께 양육을 받고 보니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이 죄를 짓고 보니 성경에 그게 그대로 있었어요. 저도 남편이 죽을 건 몰랐지만 그동안 성경을 읽었기에 그냥 그 사건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성경이 응하는 인생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이든 축복이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면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리지 않아도 그래도 떠나고 떠나지 않고 듣다 보니까 사건이 왔을 때 내 사건이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오 이제 말씀이 들려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그 말씀 이 말씀이었구나. 그죠? 나를 팔리라. 그 유다한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자, 가장 가까운 자가 판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근데 그 얘기가 왜 안 들릴까요? 그 지금 여기 안 들리는 영치가 많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저 안 들려요, 글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적으로 유다 사건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주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나에게 응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이전에 이미 성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혈기 많던 베드로가 성경을 외우고 순종하고 깨어서 그리고 유다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설명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식하던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머리와 가슴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적이던 베드로가 감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되어서 통찰력이 있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니까 한마디를 해도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어색할 것 없이 자기의 부족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진솔함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시대의 지성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성경이 응하는 인생은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로 회개가 공동체 회개로 나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처리하고 가야 할 나의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본래 우리 수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던 사람 중에도 이렇게 배반할 자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함께 했어도 우리는 끝까지 그가 그렇게 배반할 자라는 걸 몰라요. 사단의 정책은 알아볼 수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또 끝까지 사랑하고 가야 돼요. 너 배반할 거지? 이러면서 지금부터 그러시면 아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18절 19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주 그냥 표현을 너무 끔찍하게 했어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그는 목을 메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쓰지 않고 몸이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터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말이 다 사실인데 이제 가롯 유다는 목을 맸는데 그 줄이 끊어지면서 이제 곤두박질해서 내장이 파열되는 끔찍한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끔찍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문을 냈을 거예요. 야 유다는 창자가 터져서 죽었대 이렇게. 근데 원어로 보면 마태는 유다가 던진 은삼십냥으로 대제사장이 산 밭을 큰 밭을 나타내는 단어로 표현했고 누가는 그 똑같은 밭을 땅 조각을 뜻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의 작은 밭은 유다의 피값이고 마태복음의 큰 피밭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다는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자기가 아무리 피값으로 밭을 찼어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이제 덮을 수가 있는데 자 유다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왜 자살했을까요? 죄를 짓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는 너무 참담해요.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은삼십이 커 보였는데 여자가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그랬는데 예, 그거 이제 취하고 보니까 여자를 취하고 돈을 취하고 뭐 도박을 취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죄의 결과로 정죄감이 들고, 그리고 다 자기가 배신한 분이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 죄책감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데 넘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 돈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막 내동댕이 쳤어요. 자신, 그러니까 그 자신도 돈도 싫으니까 자신도 싫어져요. 모든 것이 다 싫으니까 그거의 모든 책임을 유다가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를 짓기 전에는 모르니까 가져보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런 죄를 지으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패역한 사람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 나머지 식구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잠시의 고통을 못 참아서 제일 이기적이고 무서운 죄를 유다가 범한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먹고 자살한 유다처럼 우리는 무슨 부당한 일을 저질러서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싫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러면서. 예. 유다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기가 막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사함과 성령받은 당당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본목사님의 새벽기도 설교 내용이에요. 이분의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교회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그냥 아이를 못 보고 치어서 죽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사대독자 외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이제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 전격적으로 상대방이 합의만 해주면 바로 석방을 해주겠다고 이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려줬지만은, 그러나 합의할 돈도 없었고 또 사대독자를 죽였는데 가서 합의해달라고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글쎄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 낸 분이 개척교회 목사라는데 이제 와서 죽은 손자는 살려낼 수 없지만 그 교회는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셔서 아이의 부모를 설득하고 사모님에게는 이 죽은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목회를 잘 해달라고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석방에 합의를 해주셔서 두 달 반에 석방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얼마나 정죄가 될 일입니까? 그 사건으로 이 교회는 이제 망했다 싶었는데 글쎄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안 계신 중에 더욱 힘써 기도를 하게 되어서 교회가 더 성장을 하게 됐고, 지금도 그 은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고 아버지의 빚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의 빚이라고 고백했듯이, 나는 왜 그 목사님의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됐나 그게 참 이상했거든요. 근데 다 세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다 동창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야, 다 셋이 목사가 되려면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또 알았어요. 아, 이런 고난이 아니면 셋이 다 목사가 못 되는구나. 정죄함보다는 당당함으로 모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유다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시편의 20절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심에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베드로는 계속 지금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 말씀으로 계속 성경으로 이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욕심 때문에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불의의 대가로 자신을 위해 밭을 샀어요. 직분도 뺏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끝까지 성령을 거역한 것이에요. 그것은 죄책감은요, 자기가 책임을 지겠대요. 자꾸 죄책감은 뭔가 하면 책임을 지겠대.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은 지는데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예수 없이 지면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자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예수님 죽인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도 그 대단한 직분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 또한 성령을 거역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작정해 놓고 왜 유다에게 책임을 묻냐고 따집니다. 유다만 불쌍하지 않냐고, 유다가 없으면 누가 구속사의 악역을 감당하냐고, 그 사람은 공로자 아니냐고. 예, 물론 하나님은 이미 가롯 유다가 미리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유다에게 응하기는 했지만 비단 유다에게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본래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곳곳에서 병고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목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제자였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죄를 선택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이 탐심이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았기에 근심하며 갔어요.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탐심으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은 30냥뿐만 아니라 사회를 개혁해서 자기가 그냥 영웅이 되는 이 명예까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탐심으로 성령을 맞고 거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 가롯 유다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운명에 몰아넣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롯 유다를 알고 계셨지만은 그 행동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다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전적인 주권이지만 자신의 선택은 자유의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처럼 예수님을 팔은 것은 전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같은 제자라고 동정하지 않고 그가 자기 길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사도의 직분을 버렸기에 타인이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객관적으로 단호하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분별할 때 이렇게 보는 것이 구속사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이렇게 이제 절대로 베드로가 혼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은 성령 받지 못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또 설명은 해야 되겠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 없는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다뤄야 돼서. 사랑이란 언제나 끼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끝이기에 냉혹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건은 동정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다는 유기된 자이기에 철저하게 끊어야 합니다. 직분을 줄 때 이렇게 구속사의 단호함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시각을 못 가지기에 인간적으로 유다를 불쌍하다고 하고 그래도 우리 친구야 같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분별이 안 돼서 안 세울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의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한테 직분을 주면 유다처럼 이렇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거 믿으십니까? 전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같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 출신 부목자님이 나눔을 했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목자를 하다가 요즘에 부목자가 되셨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항상 따라붙는 것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거예요. 이거 절 따라 잘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는 잘 역사하는데 왜 나한테는 역사 안 하시나? 내가 우리들 교회 다니면서 지난 10년 동안 내가 착각하고 산 것은 아닌가? 나는 뭐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고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초은지기님이 아, 목자 회의할 때 목자님을 거쳐간 목자님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하던데요. 예, 이럽니다. 이분한테 은혜 받았는데 본인은 정작 나는 지금 이제 성령이 나한테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선 다 잘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분은 S대 출신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스펙 좋은 분이 목자 하다가 부목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화려찬란한 스펙 가진 분들은 부목자에서 목자로 넘어가지를 않고 또 목자 하다가 부목자로 내려온 분 중에서 제가 얘기했죠. 10년 넘게 아이 없다가 아이를 주셨는데 그분이 그분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 안 믿어진다고. 이분도 S대 출신의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개척부터 온 S대 출신은 지금까지 양육을 안 받고 있어요. 또 여기서 보이는 또 우리 친구 남편도 S대 출신인데 죽어도 이게 안 믿어져요. 전부 S대 출신이죠. 예, 육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절대로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은 잠깐인데 이게 내가 뭔가 지금 이제 배운 게 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진짜 제가 S대 출신 영치라는 말 맞죠? 근데 이런 얘기해도 절대로 안 떠나니까 제가 또 거침없이 그러니까 그만큼은 믿음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하도 듣다 보니까 떠나지만 마세요. 네 번째가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입니다. 21절 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21절 2절은 사도의 자격에 대한 성경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첫째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 곁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율법적으로도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이어야만 할 것 같지만 사도행전이 강조한 조건은 다른 사도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도가 하는 일의 목적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정한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다른 일꾼들과 함께 더불어 헌신적인 삶을 산다면 누구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예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예 제자들은 아니 사도를 뽑는 문제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분명히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은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만족할 만큼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선물이에요. 베드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제가 진짜 목자를 해도 성령의 인도함이 없고 예 아예 목자를 하지도 않고 이런 분들 중에서 지금 S대 출신이 지금 압도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부인들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뭐를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열심히 읽었는데 깨달은 사람하고 친구가 되지, 제 얘기를 시큰둥하는데 친구가 되겠습니까? 이게 에스대 출신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 차별 없이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그 내 생각에 갇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인 거예요.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있는 분들을 봅니다. 안타깝게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길로 가야 돈이 생기고, 내 길로 가야 자식 공부를 잘 시키고, 내 길로 가야지 뭐 승진이 되고, 내 길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다 내 길로 갑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것을 모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3년을 양육받았어도 예수님 죽이고 자신도 죽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너무 무서운 곳인데 예수님이 말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자, 옷가게를 하는 집사님이 한 집사님을 알바로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석 달 만에 바로 옆에 옷가게를 지금 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래선이랑 다 가르쳐줬는데 이 상도덕으로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두 분 다 말씀 인도를 받지 않고 공동체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행했어요. 아주 난처한 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주위에서 이게 전부 다 우리들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처리를 잘하니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나 두고 보자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 교회는 이런 일을 잘 처리한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분 다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고 목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먼저 옷가게 주인 되시는 집사님이 수요예배를 안 오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지난주 수요예배 오셔가지고 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에 은혜를 너무 받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 중심을 잡으시기 바래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는 북해도에서 자파점을 하고 있는데 이 자파점이 잘 되니까 이웃에서 똑같은 자파점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미우라 씨가 그냥 그 집으로 우리가 바쁜 줄 알고 이렇게 제 가게를 냈고 나서 손님을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다 보내주고 거래선도 다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글이 1964년에 아사히 신문에 천만엔 현상 공모에 당선된 빙점입니다. 50년도 더 된 일이니 지금으로 말하면 1억이잖아요 1천만엔이니까 그러면 1억이 지금 50억도 더 되지 않을까. 천문학적인 돈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옷가게는 몰려 있어야 더 잘 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니까 여기 없으면 저기 있고 상부상조하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 성도의 이름을 걸고 다 자기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곳으로 가서 목장에서 처방 잘 받고 잘 해결하셔서 주위 여러분에게 우리들 교회의 명성을 드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자 박수를 한번 다치면서 격려를 하시길 바라자고. 네. 예,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듣고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고 그랬으니까 교회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이를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저를 저는 이것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해서 저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는 히브리 이름으로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인데 이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제비 뽑기라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결론보다는 하나님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의 선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는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소명이 개개인과 교회에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희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그 다음에 제비뽑기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물론 또 이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됐어요. 큐티를 하고 공동체에서 나눔을 하고 하면은. 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게 오늘 제일 키 구절이에요. 2장의 성령 강림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숫자 채워넣는 일이라는 거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 채워넣은 일이래요. 사역 전에 사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자꾸 육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든지 되고 성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장사도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사람을 채워넣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해서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이제는 좀 내일도 하고 평생 여기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목장에 잘 붙어 계시라 하면 내가 이렇게 평생 목장 예배 드리다가 가린 생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내가 밖에 나가서 여기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지 않겠냐고. 아니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합리화를 합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성령을 그리도 부르짖는데 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사도행전이라고 했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바라지만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이 한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날마다 외칩니다. 그것도 일어날 힘이 없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달라지듯이 사도들이 어떻게 달라져 갔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 갔는가 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각자의 행전을 써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인공 같지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그냥 보혜사 성령. 진짜 중요한 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일이 중심이 돼서 이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띠아가 뽑히기도 했지만은 이후로 마띠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아홉 명의 사도 역시 오늘 1장 13절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됩니다. 그것은 유다의 빈자리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사도도 중요하지만 누구라도 사도적 신앙이 있으면 많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라진 자리에 금세 스데반, 빌립, 바나바 집사 등이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새로의 복음의 증인들이 그 자리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로 불리는 걸 아시죠?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행전을 쓰고 있습니까? 이 사도 행전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행전의 주인공인 걸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공동체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애통함이 저한테 있어서 오늘도 연약한 나눔을 읽어드리겠어요. 목장 나눔에 나오는 이제 믿음이 거의 없는 불신자 남편과 연약한 부인의 나눔이에요. 이 남편은 완전히 초신자인데 아주 인류 대기업에 근무 중인 아주 잘나가는 엘리트예요. 근데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했어요. 부인이 너무 놀라서 관망하는 중에 불륜을 행한 게 드러났어요. 근데 남편은 아직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부인이 목장에 지금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나의 섬김은 사명인가 봉사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나는 전혀 섬김이 없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고, 그리고 나는 가정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나는 전혀 모르고 있다. 목자님이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 하니까 여기 이제 평원님도 출석하는 부부 목장이에요. 집사님은 스스로를 비하하며 자학의 모습으로 몰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까 이 부목자님께서 바람 사건에 대해 부인에게 사과는 하셨는가? 이렇게 인도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지요. 본인은 성령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직 안 했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집을 나간다고 하더니 아직 안 나가고 있다고. 정말 힘든 것은 이렇게 아프고 그 불륜까지 행했는데도 남편의 귀에 눌리며 살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눌림을 당하며 참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아프고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눌리니까 건강할 때는 얼마나 눌렀겠어요. 예, 죄가 보이는 건 은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목자님이 이분도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보직 해임을 당한 분이에요. 나도 과거 회사에서 보직 해임을 당했을 때 그때 나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이 있으니 깨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건이 왔다고. 예,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해석돼야지 사과가 절로 나온다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사과는 도리어 안 하늘만 못하고 이제 이러니까 이 평원님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귀에 눌린다고. 그러니 나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우울증 걸리면 기도도 못하게 된다고. 남편이 너무 기운이 세니까 아내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꼭 병신 같다는 생각만 들고 탓하고 싶은 마음만 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원님이 돌아갈 곳 없다는 말은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예요. 애정 결핍 성향인데 그 상처에 대해 자기 방어를 하며 자라온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작은 적용의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이 어머니 때문에 상처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말은 스스로를 병신 같다고 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병신이고 진짜 병신은 자기가 병신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아내와 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인간의 감정 중 주님께 못 가게 하는 가장 큰 감정이 억울함이고 남 탓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더 찌질해 보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은 행복이니 행복이 실상으로 놓고 가야 합니다. 아내 집사님 보고 기복적 믿음은 어머니에게 충분히 받으셨으라 믿으니 이제는 정말 그 인생의 목적을 새로 놓으시라고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이분이 힘들어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저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이런 분들이 변하여 사도행전을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120명의 행전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이 응하는 행전입니다. 공동체의 회개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입니다. 사도의 자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를 잘 지고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도행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우리의 변화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개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한 자유의지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나의 탐심 때문에 이 일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내 욕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아니고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님, 살 이유가 없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어날 힘 전혀 없는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변하여 이 한 사람을 채워넣는 일이 뭐가 중요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밖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목자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양육을 안 받았던 우리의 모든 오래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성령 세례밖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소들어져서 구원받아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안에 우리 만 명의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세 명밖에 없다면 사도행전을 하면서 3천 명, 5천 명, 만 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자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무섭고 매서운 아버지께 언제 또 혼이 날까 늘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제일 사랑받지 못했다는 우울함과 공고함 때문에 중학교 시절 친구 따라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화가 좋았고 나의 인간적인 애정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른이 된 후 친정아버지처럼 화내지 않을 것만 같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지만 나의 열등감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서포트하기 위해 조기 유학을 감행했고 유학생활 4년 반 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실패가 없는 자녀로 완벽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나의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렵기만 했던 목사님의 설교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간증들도 제게 위로와 은혜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자원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정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과 남편의 실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정신없이 남편의 비청산과 함께 오갈 데가 없어진 저희 네 식구는 시부모님 댁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됐고 남편은 시부모님과 한편이 되어 너만 이 집에서 나가라며 저를 또 외롭고 비참하게 하였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과 자녀들의 밥은 내 힘으로 책임지겠다며 우리들 교회 집사님께서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장 집사님은 언니처럼 잘 대해주셨고 저의 형편도 함께 안타까워해 주셨습니다.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여쯤 됐을 때 한국에 잠깐 다니러 온 친정 언니는 저의 미래가 답답하다며 가게를 얻을 돈과 물건을 해외에서 다 보내줄 테니 너는 옷가게를 시작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야 일어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얻는 과정에서 알바로 일하는 가게의 바로 옆집으로 언니의 결정이 좁혀지면서 저는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권리금이 있어도 몫이 좋은 곳으로 정하자고 하여도 언니를 설득하긴 어려웠습니다. 언니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언니가 변심할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내 길로 가야 돈이 생긴다는 것에 집착해서 목장에 묻지도 않고 과감히 계약을 했는데 사장 집사님께 너무 죄송했고 목장 식구들의 걱정과 비난의 말이 마땅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커졌고 교회에 폐를 끼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은 30냥에 주님을 팔고 자살한 유다같이 부당한 일을 저지르자 모든 것이 다 싫어졌고 이런 내 모습이 미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때는 내 얘기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혼동스러워 나 같은 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목장에서 징징대며 찌질한 얘기를 하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이 드니 나 자신이 불쌍하고 회개가 안 되니 죄책감에 책임지는 마음으로 다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갈 뻔했는데 이번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 베드로처럼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게 진심으로 대해주신 사장 집사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고 언니 뒤에 숨어 제 욕심 때문에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불의의 대가로 자신을 위해 밭을 산 유다 같아서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나의 어린 날의 상처와 피해의식 속에서 나의 부족함이 부모님의 지원 없음이라고 탓하고 원망하며 자녀들에게 왜곡된 사랑을 했으며 남편에게는 돕는 배필로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외롭게 하였습니다. 또 시부모님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감사함이 없는 나의 모든 악과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패배와 배반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길 기다린 베드로같이 저도 온 교인이 이제 저의 배반을 다 알아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지만 내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실패한 것 같은 이 일을 정면 돌파로 해결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열한 사도에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제는 나 자신을 위한 회개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나 혼자만의 회개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처럼 나의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핏값으로 산 바치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덮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문제를 드러내서 순종함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성경에 응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 사명이 시작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목사님 사랑합니다.